2시간만 넘으면은 기름이 점으면 물렁물렁 돼본다고. 살이 기름으로 다 바뀌어. 네. 바다가 내어준 선물에 감사하며 정을 나눠주시는 선장님. 수고 많이 했네. 다 줘주시는 거예요? 네, 요 부범이 씨. 요 머리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네. 네 선생님. 이야 전 PD 오늘 땡 잡았네. 몇 마리? 다섯 마리. 물고기 다섯 마리.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아.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마을 배관으로 직행.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삼치잡이 받다가지고 일하고 받은 거거든요. 어, 맛있는 거 잡았네. 네.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삼치? 네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먹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 잘해주시는지. 전 PD를 위해 6인의 할매 셰프 총출동. 오동통 사르른 가을 제철 삼치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 자랑하는 회로 준비해주고 지글지글 익는 소리부터 먹음직스러운 삼치 구이는 물론 자박하게 끓여낸 밥도둑 삼치 조림까지 여기에 할매표 고봉밥은 보너스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할매표 가을 직미 삼치 한상 대령이요. 수고하신 할머님들부터 한술 뜨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그 맛. 여기 분들은 일이 저 삼고기를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요. 공기도 좋고 다 오만큼이 다 무궁해요. 제일 좋은 게 시집을 저 공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손자 뻘 전 PD를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할머님. 한입 넣자마자 이름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삼치 맛있어? 안 맛있어? 아, 어머니 저는 진짜 네. 요리 잘하는 여자 드실까 보시, 아니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공의 제철 밥상 잘 얻어먹고 갑니다. 건강들 하세요. 식사 후 섬 구경에 나선 전 PD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용 한 마리가 바다에 꼬리를 담그고 있는 모양의 해안 절벽 소룡단 발견. 연도 절경 중 으뜸도 손꼽히는 소룡단 길은 망망대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오, 멋있네요 진짜. 전 PD의 눈을 의심케 한 요상한 굴의 정체는?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쌍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긴급 출동. 그때 뭐 외국 사람들이 요 땅 안에다가 보물을 많이 시켜놨다고. 아, 여기가 그럼 보물섬이네요. 우와. 과거 난파됐던 네덜란드 어선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솔.